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하은 전도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듯이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아멘! 그럼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시다. 시간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도 집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말했어요. 에이, 저리 비켜요. 부딪히잖아요. 뭐야. 큰일 날 뻔했네. 부딪힐 뻔했잖아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리쿵 저리쿵 가까운 곳을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슬픈 일이었어요.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 이 두 사람은 앞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수근수근수근수근 웅성웅성웅성웅성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대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볼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분 말이요?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자래. 정말이야? 그럼 우리 예수님에게 가보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걸어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힘껏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할 줄 믿느냐? 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정말 믿어요. 이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이제 푸르른 하늘과 밝게 빛나는 해, 파릇한 풀들과 아름다운 꽃이 보였어요. 어디든 부딪히지 않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이두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앞을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볼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서성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그두 사람의 믿음대로 그들의 보이지 않던 눈을 고쳐주셔서 보여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그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아픈 곳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오직 주만 받으소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